여기서 돌아보겠습니다. 성당 내부는 굉장히 화려한데 내부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고대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높은 천장 때문에 저렇게 바깥에 보이는 까만 창문들은 안쪽에 모두 다 스테인드레스예요. 그래서 아주 그 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의 어떤 이야기 한 눈에 잡으려면 뒤로 한참 가야 됩니다. 이 복도는 스칼라죠. 오페라 극장으로 가는 유명한 상가죠. 빅토리오 엠마뉴엘 2세 상가. 부스 남쪽에는 고딕 성당이 드문 편인데 밀라노는 알프스와 가깝기도 하지만 남쪽에 있는 성당과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전형적 고딕. 저런 첨탑이 천 개가 넘습니다.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두오모, 밀라노의 대성당입니다. 짓는데 정확하게 600년 걸린 14세기 말에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은 1960년에 했으니까 정확하게 600년 동안 만든 대성당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큰 성당입니다. 바티칸은 다른 나라니까 거기 있는 성 베드로 사원을 1등으로 본다면 이 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성당입니다. 두 번째는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길이는 약 160m, 너비는 약 90m, 저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08m입니다. 108m. 여기 외부에 많은 조각 그리고 상징물이 붙어 있는데 이게 3,200개나 됩니다. 야외 미술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고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600년간 짓다가 보니까 많은 형식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정문이 아니고 동쪽 측면입니다. 정문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밀라노는 수도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기 280년대부터 한 100년 동안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황제이기도 했고 이탈리아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수도를 밀라노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1815년 워털루
매일 교전해서 나폴레옹이 질 때까지니까 10년 남짓 계속됐습니다. 밀라노는 또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된 지역입니다.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대주교가 교리를 확립하여 가지고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과 동일체다.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입니다. 소위 삼위일체를 확립, 일체설을 확립을 하고 우상숭배를 금지시키고 무엇보다도 황제 권력과 맞서가지고 교회의 권력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황제 권력 위에 있는 교회의 권위를 또한 지켜낸 사람이 암브로스입니다. 암브로스. 흔히 암브로스를 사도 바울과 동급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의 권위는 바로 이 암브로스에서 나왔다고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밀라노는 유럽에서 도시의 경제력으로는 파리 다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인구가 약 400만입니다. 금융 중심, 패션 중심, 직물 중심,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도시입니다. 권위가 있는 도시입니다. 북이탈리아의 상징적인 도시고 역사가 수천 년에 걸치고 수도를 두 번 한 적이 있으니까 결코 로마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동상은 이탈리아 통일을 1860년에서 61년에 걸쳐서 완수한 당시에 사르디니아 사보이 왕가의 왕 엠마뉴엘 2세입니다. 엠마뉴엘 2세에 관한 동상 거리 이름은 또 기념물은 온 이탈리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통일 대왕이니까요. 로마가 망한 5세기 이후에 이탈리아를 1200년 만에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광장, 두오모 광장,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에서 밀라노 대성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져서 화려하게 빛나는 하얀색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런 모습. 대리석과 벽돌을 섞어서 만든 이런 모습. 여러 형식이 합쳐져서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비스콘티 공작 시절은 그 뒤에 스포르자 용병대장 시절로 넘어가고 그 뒤엔 또 스페인 지배를 오래 받고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프랑스 지배를 받으면서 주인은 많이 바뀌었지만 또 이 공사를 지시하는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아무도 이
600년 프로젝터를 없애진 않았습니다. 고쳐갔습니다. 집에 민족이 달라지고 정권이 달라졌지만은 600년 동안 계속 이어가면서 공사를 했다는 거. 이게 중앙청을 뒤늦게 없애버린 우리와 다른 점이죠. 역사는 오욕의 역사라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욕의 역사죠. 역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이는 것이지, 좋은 역사만 보존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남만 날 건물이 없습니다. 도모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밀라노의 신시가지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곳에서 돈을 벌어들이겠죠. 금융센터, 패션센터, 제조업의 중심, 북이탈리아의 점잖은 도시, 기독교의 본산, 저 뒤로는 알프스 산맥의 자락이 보입니다. 이런 도시에 이런 거대한 성당이 있으면 중심이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 자랑거리, 그리고 광장, 첨탑, 이런 첨탑이 몇 개가 넘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데 60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600년의 세월이 묻어 있는 돌 하나하나 대리석입니다. 그 시간, 희생, 땀, 고민, 노력, 신앙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려가는 길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하나 찍어. 내려가는 길입니다. 대충 100m 높이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